울진군 의회는 4월 19일 제1차본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15일간 제246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는 오늘 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권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의 건,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집행부 조례안 상정의 건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상규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법규와 감사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특히 이세진 의장의 징계 요구의 건은 지난 3월 24일 임시회를 개회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 제명으로 심의하고 오늘 울진군 의회 임시회 1차 본의회에 상정되어 재적 의원 8명 중 출석 의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의원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8명 중 총 7명 투표하여 찬성 10표 반대 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원 징계권은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울진군의회 의장 직무대리인 김정혜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한 송구스러운 생각과 동료 의원의 제명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의회 의원의 품위 유지와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